햄버거가 다 떨어졌다. 아, 네, 빨리 만나서 내려가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아, 운정 씨가 배달도 하네. 아니, 카드 영수증기가 없거든. 아니, 저기. 아, 네네네. 분주하다. 아, 죄송한데 지금 봉투가 떨어져가지고. 아, 있어요, 있어요. 봉투가 어딨어? 운정 씨였으면 돌아가질 않네요, 그럼. 이걸로 쓰셔야 돼. 아니, 사장님이 그걸 뭔지도 몰라. 어, 그래. 이게 아예 층이 다른 거죠? 네. 말이 많이 바빠요? 네. 아, 너무 힘들겠다. 어, 이제 또 없어. 와, 잘 된다. 웬일이야. 어머! 아, 또 없어. 뭐야, 지금 아, 이야기한 지가 진짜 10분이 넘었는데. 빨리 오겠습니다. 아, 근데 그것만 하고 지금 빨리 이거 포장 먼저 해. 뭔가 손님들은 기다려있고 뒤에 밀려있는데 불판이 벌써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하나만 돌리고 있었고 뭔가 차가운 곳에 있다 보니까 햄버거 빵이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은정아, 빵을 이 밑에다 놓, 에어컨 밑에다 놔두지 말고 여기다 놔둬. 바로 밑에니까 빵이 금방 식어버려. 준비야, 너는 이 불판을 불 켜. 토마토? 사장님이 뭐라 해서 조금 기분 상하셨죠? 에이, 상하지. 말하고 싶지도 않지 뭐 지금. 은정 씨가 이해해요. 원래 애미나 보신이시니까. 막 담아두지 말아요. 에이, 직원들이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뭐 귀에 안 들리죠. 그러면은 여기 오기 전에는 어디서 일하다 오신 거예요? 광산구 송정리에서도 한번 일했고요. 충장로에서 프랑스 빵집. 원래 빵 만드는 거 좋아하셨구나, 어릴 때부터. 네. 그럼 지금은 어디서 오라고 연락 이런 건 없어요? 한 군데 있긴 한데. 가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다 다음 주에요.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어요. 보통 저럴 때는 에이, 안 가요. 여기 있어야죠. 이래야 있어야, 되는데. 그치. 능력 있는 직원은 잘 대해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맞아요. 맞아요. 네. 가지 말아요. 어떡하지? 가버리면 우리 햄버거 지금. 망했다 싶더라고요. 은정 씨가 말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맡아서 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나간다고 하니까는 이제 가게가 잘 운영이 될까 싶기도 하고. 아, 저 직원 고맙네. 당장 빵도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직원이 직원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야. 네. 아. 말이 제일 무서워요. 잠깐 들을 말씀이 그러면은 거의 한 90% 이상은 뭐예요? 그냥 그만둔다는 말이에요. 거의 확실해요. 저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얘기다. 맞아요. 뭐. 아니, 은정 씨가 여기서 스카우트 데이가 좀 들어왔나 봐요. 스카우트 데이. 스카우트? 갑자기? 예, 예. 형님이 사장님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만들어 볼게요. 어땠어? 아, 그냥 적당히 나갔어. 적당히 나갔어? 네. 아, 눈치 보게 되지. 진짜 아까 빵이 좀 맛이 향했다. 왜? 아, 그... 어? 아니야, 그 뭐냐. 다들 착해가지고. 아, 이거 손님. 야, 감자튀김 좀 더 넣어. 아, 제일 복으로 하나 드릴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저러다 보면 말한 타이밍도 놓치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야구 재밌게 보세요. 어, 그래서 야, 마저 이야기 해봐봐. 안녕. 어서 오세요. 안녕. 아, 얘기 안 되네. 네.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죠. 모든 일을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와, 아. 마지막 햄버거.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신 거.